어제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죠. 바로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 소식. 연기 경력 55년인 윤여정 배우의 필모그래피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. 그간 남겨온 윤여정 어록집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2014년 한 여행 프로그램에서 인생에 대해 예순이 돼도 모른다, 나도 67살이 처음이라며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. 이 내용을 어제 김혜수 배우가 수상을 축하하며 SNS 게시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. 2017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낡았고 매너리즘에 빠졌고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뭘 알아 라고 하면 안 되죠 라고 탈권위적인 명언을 남기기도 했어요. 최근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과거에는 이 혼이 주홍 글씨 같았다 라고 말했고, 2009년 무릎팍도사에서는 파격적인 노출신의 배경에 대해 돈이 급했다 라고 답했습니다.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그간의 어려움과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죠. 배우가 제일 연기를 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?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해요. 그러니까 모든 화가가 다 나 이런 예술가들 보세요. 그 사람들도 다 배고플 때 그린 게 최고예요. 그러니까 예술은 잔인한 거예요. 나는 딱 배고프고 나는 그렇게 처절해서 한 건데 남들은 잘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. 난 그 진짜 급전이 필요했어요. 솔직하면서도 품격 있는 입담으로 많은 이들을 눈여들게 만들고 있는 윤여정 배우님. 최고의 순간은 없겠죠. 난 최고 그런 말이 참 싫어요. 너무 1등, 최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.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최중 되면 안 돼요. 그냥 같이 살면. 국민 배우이자 인생 선배로서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주세요. 축하드려요. 여러분,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. 그러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취미 생활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작년엔 인스턴트 원두 커피를 수천 번 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가 유행이었잖아요. 요즘은 지점토 트레이를 만드는 게 유행이래요. 준비물은 지점토, 아크릴 물감, 붓, 밀대, 바니쉬입니다.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. 첫 번째, 지점토를 꺼내서 밀대로 밀어가면서 원하는 트레이 모양을 만듭니다. 두 번째, 만든 트레이를 서늘한 곳에 말리는데요. 하루에서 이틀 정도 말리면 된대요. 세 번째, 말린 트레이에 물감을 칠합니다. 원래 칠했던 색깔과 다른 색을 붓에 칠하고 붓을 털어서 빈티지 느낌을 내면 돼요. 물감을 다 칠한 후 바니쉬를 발라주고 말리면 완성입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응용을 해서 트레이 말고도 사진꽂이, 인센스 홀더, 반지걸이 등도 만들 수 있다는데요. 이 재료들인 아크릴 물감, 지점토, 붓을 다 구매해도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완전 가성비 최고라고요. 저렴한 가격에다가 인스타 감성까지 얻을 수 있다니 일석이조 아니에요? 저도 주말에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늘 힘이 됩니다. 잊지 말아주세요. 내일 봐요. 안녕!